주식시장에 IPO 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대형 IPO에 대한 투심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 IPO를 계속 포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냉기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전은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요즘 좋지가 않으니까 네. IPO 시장도 조금 찬바람이 분명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1조, 조 단위 이상의 대여급은 다들 포기를 좀 하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린 시장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어떤 가치를 매겨도 누군가는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준의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 SK 쉴더스, 원스토어, 현대 오일뱅크는 지금 2012년, 18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장 철회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된 가치평가, 8에서 10조 원을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를 안 쳐주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장 철회라든가 포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카셰어링 기업인 소카도 또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공모가 최하단 밴드보다도 15% 정도를 낮춰서 공모가를 결정을 했어요. 결국에는요. 그만큼 예전에 봤던 플랫폼들의 밸류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 쪽에서 굉장히 높은 PER을 봤던 것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은 1조 원에 못 미치면서 역시나 조 단위는 네.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상장 전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너무 과도한 밸류를 그동안에 먹여왔어요. 그쵸. 근데 그게 유동성이 풀린 시장에서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위 기업보다도 높은 밸류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SK 쉴더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단 구주 매출이 또 많아요. 구주 매출이라는 거는 상장하기 전에 어떤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오너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매도해서 나중에 어떤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CJ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도 또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에 프리 IPO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에게 넘기고 그걸 받아와서 CJ 우선주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의결권이 없지만 10년 후에 의결권이 생기거든요.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배구조 차원으로 어떤 기존 주주의 구주 매출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지난해 말에 프리 IPO 통해서 1,400억 정도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주들 그리고 회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 오너들에게 돌아간다라는 부분들도 구주 매출이 많은 것은 어떤 IPO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IPO 시장, 뭐,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가 기억 떠올려보면은 그때는 뭐, 네. IPO 상장한다 하면은 무조건 그랬었죠. 따상 갈까?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IPO가 네.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걱정을 해야 되는 시장 상황으로 완전히 네.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어쨌든 네. 오늘 내 소카도 이제 네. 개인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도 하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짜 기업들은 또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 맞아요. IPO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 건데 아직은 좀 아니라고 보여서 IPO에 굳이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당장 단기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 발표될 7월의 CPI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쪽들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서 V자의 급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유동성들이 다시 유입이 될 때 이런 기업들은 IPO를 준비할 것 같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들이 많이 풀릴 때 이런 IPO 관심주를 좀 담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IPO 시장에서는 뭔가 뜨거운 다시 열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사용관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